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걔는 이 숙제를 계속 보통 숙제를 하고 그때마다 아이들을 다 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담임으로서 이 아이의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네. 이 과정을 통해서 얘는 두 가지 학교에 대한 소속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자존감이죠. 자존감이 참 자다 죽으라고 해도 안 죽어. 그래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? 우리 학교가 지금 학교의 졸립 목적이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의 졸립 목적이 저는 자존감이라고 키하고 키는 난쟁이로도 살아갑니다. 그러나 자존감이 크지 못하면 애들은 큰 사회적인 의미를 그런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언어폭력은 영상이 욕에 관한 영상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건 있을 텐데 EBS에 가면 욕으로 검색하면 엄청 많아요. 특히 이 EBS에서 실험을 했던 게 있죠. 예, 양파 실험 이거 예, 2분짜리 3분짜리 편집된 것도 있고 또 기말고사 끝나고 그 의식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칭찬양파 숙주로가 묶여서 내용인 즉슨 그 실험 박스 안에다가 그 한쪽에는 음화를 틀어주고 땅목같이 붙여 아, 양수 얘기 그 위에 아, 네 요거? 네. 아, 씨아 엄마는 내게 왜 신경을 안 써요? 아, 김초가 민망하게 왜 저래? 엄마는 맨날 집에만 있을 거야? 가요 그거보다 더 좋은 영상 안다 이거 메신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